주말인 오늘 봄 기운이 가득한 하루였는데요. 남도에는 하얀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. 꽃도 사람도 가득했던 매화 축제 현장을 권남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. 멀리 섬진강이 보이는 산등성이. 하늘에서 솜사탕이 내린 듯 나뭇가지마다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.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광양 매화 축제. 봄 기운에 끌려 이곳을 찾은 상춘객들은 서로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 바쁩니다. 7년 전에도 한 번 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. 좀 부드럽게. 초가와 매화가 한데 섞인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 됐습니다. 어느새 따스해진 날씨 때문인지 사람들은 매화 앞에서 두꺼운 외투를 벗습니다. 곧 여름이 되는 것 같아요. 반팔을 입고 와도 충분히 날씨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화의 물결은 해남에서도 이어졌습니다. 꽃이 가득 피어난 매화나무 사이를 걷고 지역 특산품을 맛보기도 합니다. 이렇게 놀러 다니니까 되게 재밌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올해도 봄은 남도에서 시작됐습니다.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.